상태에서 이렇게 적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또 뒤돌아 이렇게 돌려주도록 하고요. 이렇게 토끼를 덮고 나서요. 이렇게 여기에 조금 남겨두도록 여기가 안 가려지도록 해보세요.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도와주고요. 조금 가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발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제 토끼 모양이 됐어요. 끝난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주면 되고요. 이렇게 하면서 짜잔 이렇게 하고요. 여기 뾰족한 데는 이렇게 접어주고요. 아직 안 되는 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접어주도록 할게요. 여기를 안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세요. 아직 눈이랑 코도 없으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펜으로 눈을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여기는 코 이렇게 폴도 풀어주고 자 이제 됐어. Oh no. 됐습니다. 이제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?
여기 완성됐습니다. 마시기 까먹었어요. 작은 토끼가 주스를 마시기 까먹었어요. 굳이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마셔주고 아이고 잘 먹어. 아 잠깐만, 이건 무슨 소리지? 알겠어요. 친구들 다음에 보세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다음에는 예쁜 우리 예쁜 친구들 얼굴이랑 맛있는 우리 남자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